천방죽죽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아, 오늘 집에 가서 예쁜 이슬이 누나 있었으면 좋겠다. 짱구야. 짱구야. 뭐야? 우리 집에 무슨 일? 너 이제 왔어. 아까 유치원에서 나랑 리얼 소꿉놀이 같이 하기로 했잖아. 하. 리얼 소꿉놀이? 참고로 오늘 컨셉은 바람난 남편의 마음을 다시 돌리고자 하는 한 불륜녀의 이야기야. 알겠어? 아, 응, 알았어. 예쁜 이슬이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쁘지 않은 유리가 왔네. 너 뭐라 했냐? 너 오늘 남편녀. 헐. 그런데 빨리 유리야. 안 오고, 빨리 안 오고. 왜? 오늘따라 우리 집이 조금 많이 거대한 거 같지 않아? 원래 우리 집은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그러게, 너희 아빠 과장이라서 돈 많이 못 벌잖아. 말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알았다. 엄마! 짱구야. 엄마? 짱구야. 집에 들어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으라고 했잖니? 유리야, 뭔가 우리 엄마가 이상해. 절대 저 문 열지 마. 아, 무슨 소리야? 유리야. 어? 문 좀 열어줘. 그 짱구는 가짜 짱구야. 너 가짜였어? 아니. 유리야. 나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문 뒤에 있잖아. 뭐야? 절대 열지 마. 뭔가 이상해.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아줌마 같은데. 일단은 흰둥이부터 찾아야겠어. 흰둥이. 뭘? 문. 뭘? 흰둥이? 뭘? 흰둥이가 아니야. 내가 알던 흰둥이가 아니야. 흰둥이가 못 본 소리에 많이 컸네. 안 되겠다. 뭘? 아빠를 찾아야겠어. 아빠! 뭔가 데자뷰인 걸까나? 오랜만인 걸까나? 잠깐만.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여기서 도망치자. 아, 무슨 짱구야. 소리야? 짱구야? 뭘?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니야. 우리 가족들이 아니야. 유리야. 뭐야? 여기 어디야? 내 리얼 소꿉놀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가족들이 이상해졌어. 아까 봤던 것들이 꿈이 아니었다고?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하기만 하면 어떡해. 우리 이제 어떡해. 신장구, 네가 책임져. 다 너 때문이잖아. 일단 이 이상한 집에서 탈출하자. 여긴 우리 집이 아니야. 뭐지? 나랑 똑같이 생긴 이상한 괴물이다. 뿌리. 유리는 가짜 짱구가 좋은 걸까나? 뿌리 요리는 가짜 짱구가 좋은 걸까나? 여기서 탈출해야겠어요. 요리야, 리얼 소꿉놀이 해줄게. 이건 뭐야? 네더라이트 검은 날카로움이 255레벨이라는데? 한방검인가? 한번 보내고 와봐. 뿌리 야! 가짜 신짱구! 에? 너는 진짜 내가 아니야. 가짜는 너인 걸까나? 이 녀석이! 안 맞아! 도망쳐! 그 녀석은 에임이 좋지 않은 걸까나? 무서워. 네더라이트 검은 날카로움이라서 한 방인 것 같은데. 신속하고 투명. 오늘따라 아이템이 많구만. 너의 목숨도 많은 걸까나? 안 죽어! 한박이 안 죽는 걸까나? 내 안 죽어! 너의 근육이 매우 약한 걸까나? 절로 가! 내가 보기엔 인증도 적용이 안 된 걸까나? 짱구야, 너 그거 알아?
너 같은 녀석은 떡님 마을 방범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내가 떡님 방범대 진짜 리더라고. 너가 리더라긴 부리부리도 못하는 쫌생이 아닐까나? 부리부리부리를 못하는 녀석 아닐까나? 부리부리부리부리. 자, 3층으로 내려가는 길을 못 내려간달까나? 이러지. 유리야 나와! 아니 짱아가 짱아가 왔는데? 짱아야! 너 여기 잡혀 있었던 거야? 어쩌다 분명히 유리였는데 유리는 어디 간 걸까나? 나를 못 찾았었을 거야. 빨리 3층으로 가자. 그래. 가자. 이쪽으로. 내가 따돌 테니까 빨리. 어? 빨리 레버를 꽂아. 가서 레버를 꽂아. 가. 녀석들을 내보내면 안 될 것 같달까나? 내 분량이 아직 적은 것 같달까? 아직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 짱구야, 거기 다 봤어. 손발은 씻고 들어온 거니? 엄마가 외출하고 갔다 오면 손발 씻으라고 했잖아? 엄마가 꼭 거기로 가서 빡빡 밀어줄게! 도망가, 짱구야! 짱구야? 엄마는 바보야. 바짜라 그런가? 우리 엄마한텐 맥도 못 줄인다는 걸까나? 너네 엄마 부리부리부리가 너무 강력했어. 주먹 돌리기가 우리 엄마는 주먹 돌리기가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투명이구나 유리야. 유리야, 너는 떡잎 마을 방범대 일원인 줄 알았는데 악당이었구나 유리야. 엄마는 다 보고 있다고 말했지? 우리 짱구 똑같은 짓을 다시 하네? 엄마가 찾을까 할게. 진짜 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방금 뭘 본 거지? 짱구야 이렇게 안 씻다간 아빠 발냄새 따라가요? 이 근처에서 우리 짱구의 냄새가 나는데 어디지? 어라! 여기 있구나 우리 짱구. 장아야. 짱아야, 도대체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된 거니?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어디가 짱아야? 유리였구나. 내가 헛것을 보고 있나 봐. 너무 무서워서 말이야. 정신 차려, 이거 줄 테니까. 알았어. 우리 짱아는 무사하겠지. 짱아 무사할 거야. 가자. 아래층에는 아빠, 위층에는 엄마가 있어. 진짜 최악임.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금방 왔는데 말이야. 짱구야, 뭔가 오랜만인 걸 같나? 아빠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않은 걸 같나? 짱구야, 문 좀 열어줘. 나야 신영만. 나라니까 짱구야. 너무 무서워요. 짱구야, 아빠가 왔는데. 오케이. 1층 가는 길을 찾아야 돼. 열쇠를. 많구만. 유리야. 이것 좀 가져가.
일단 요일세를 찾아야 될 것 같아. 응, 열심히 찾고 있어. 건의 준다. 어? 지리야, 도망쳐! 도망쳐! 아! 왜 그러시니? 뭔가 둘이 기분이 안 좋은 걸까나? 장구야, 나와보렴.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그 한번 나가봐, 장구야. 알겠어. 어? 그 목소린 유리니? 유리도 오랜만에 아저씨 좀 볼까? 아니요. 뭔가. 가자. 한방 가면 거의 다 썼어. 다 썼다고? 다 써가. 빨리 탈출해야 돼. 이거 줄게. 아니야, 넣었어. 나 엔더 진주가 너무 많아서 괜찮을 것 같아. 야, 너 여기 좀 줬어. 장구야, 집에 친구가 오면 아빠한테 미리 말해줬어야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나? 장구야, 어딜 도망치는 거니? 장구야? 얘 좀 봐라? 너 거기서 어떻게 나오려고? 나 방법이 있다고요! 장구야. 어이, 뭔가 끈적해진 기분인 걸까나? 끈적해진 기분인 걸까나? 끈적해진 기분인 걸까나? 끈적해진 걸까나? 유리야! 장구야, 레버 찾았어! 좋았어! 역시 유리야! 빨리 가자! 가자, 1층이야! 이제 탈출할 수 있어! 거기서! 자, 나갈 수 있는 문을 찾아야 돼! 오! 와! 뭘? 흰둥이가 날 쳐다봤어! 분명 이상한 흰둥이였다고! 정상적인 흰둥이는 아니었어! 흰둥이가 쳐다본 걸로 죽으면 어떡하니? 놀라라.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힘들게 콧구멍에도 저게 뭐임? 유리야, 지하로 가는 길이 있음. 열쇠 찾아보셈. 또 레버를 찾아야 되는 거야? 열쇠를 찾아야 돼. 알았어. 유리야, 미안하다.
찾았어! 레버를 찾았니? 아까 저쪽 방에서 봤던 것 같은데 흰둥이 때문에 못 가져왔어. 이렇게 여긴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여기다. 흰둥이 콧구멍에서 손바닥이 있었음. 뭐야, 그런 게 어떻게 있어? 어이 흰둥, 어이 흰둥, 어떻게 벌써 지혜가 뚫려버린 거냐고. 우리 아버지까지 내려오셨어. 뭔가 문단속을 하지 않은 걸까나. 흩어져서 가자. 같이 가면 들키고 말 거야. 투명이 오늘따라 굉장히 많잖아. 이러다간 가짜에게 엄마 아빠를 모두 뺏겨버릴 것 같달까나. 짱구는 어디 간 걸까나. 짱구는 누가 내 아들이야. 아빠의 애정은 나 혼자 받아야 된다는 걸. 탈출해. 흰둥아, 물어. 냄새를 맡아봐. 너도 강아지니까 찾을 수 있을겠지. 저건 진짜 흰둥이가 아니라 그냥 강아지인 걸 거네. 이럴 수가. 리아도 여기도 잡혀왔구나. 아, 엔더진주가 14개나 있기 때문에 탈출을 13번이나 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지키지 않는 이상 나의 탈출을 막을 수 없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엔더진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 목숨도 많은지 한번 볼까나? 아! 엔더진주가 10개나 있어.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천생기 완장님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공주님을 구해준다는 옛날 이야기는 이젠 질릴 때도 됐지. 초마. 이렇게 성질 급하고 물불안가리는 녀석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맞아요, 맞아. 내 말이 얼굴만 잘생기면 뭐해? 난 역시 쿨한 남자가 좋더라. 다음에 만날 땐 세상에서 가장 쿨한 남자로 만들어주지. 어? 응? 요리 깨지는 소리가 나왔어요, 아빠. 일로 가려고 할 거예요. 원래 인생이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짱구야. 우리 짱구는 쿨하니? 아빠는 쿨한 남자가 좋더라. 하지만 핫한 누나가 좋은걸요, 아빠. 그래서 인생이 더 재밌는 거 아니겠어? 짱구야, 이슬이 누나.
이슬이 누나 어딨냐니까 짱구야. 짱구야. 아빠. 이쁜 누나 온다고 했잖아요. 진짜 짱구가 누군지 알아야겠는걸. 도망쳐! 남자다. 인둥아, 거기서 뭐해? 인둥이 이리 와. 거기 오줌 싸지 말고. 냄새를 잘 맡는구만. 그건 우리 아빠잖아, 인둥아. 이건 맹구를 알 수 있던 건데. 도망쳐. 열쇠를 찾아, 열쇠를 빨리 찾아. 나 여기 숨어있자. 자, 인둥아, 냄새를 맡는 거야. 이 가자, 장구의 냄새. 이 근처에 있는가 보구나. 고장 났구나. 아유, 병원에 데려가든지. 방금 여기 있었는데 여긴가? 여긴가? 짱구야, 같이 놀아. 아빠 이제 그냥 찾을게. 못 참겠다. 여기 있구나. 짱구야! 아빠 이제 못 참아. 아빠, 근데 한 명이 아까부터 안 보여요.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일로 들어간다. 나이스. 아빠, 가짜 짱구는 의리도 눈물도 없는 녀석이에요. 잠깐 기다려봐. 여기 멈볼의 울림이 느껴진다. 아! 여기다. 여기군요. 여기다! 안 되겠군. 탈출해야겠어. 엔더주 남은 건 다섯 개, 네 개, 네 개밖에 없다고. 이때 탈출해야 돼. 아니 이건 유리? 유리? 짱아? 짱아야. 짱짱짱. 탈출하자. 레버그를 찾은 게 있니? 엄마는 쉽게 보내주지 않지. 우리 짱아. 앞으로 오면 죽여버릴 거야. 어? 아들. 우리 아들이 어디 갔을까? 아들. 저구야. 할 수가 없잖아 이거. 남은 건 엔더주즈 세 개. 끝났구만. 아 신속 열 개. 아 신속 포션이 있긴 하네.
이걸로 탈출해 볼게요. 신속 세 개면은 그래도 마지막 때 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투명. 오케이, 나이스. 투명 좋아. 마지막 때 쓰고요. 절대 안 나가지. 어, 짱구 그 안에 있었니? 짱구야, 진짜 엄마야. 문 좀 열어봐. 짱구야. 우리 짱구. 우리 짱구야. 어디 갔지? 자자, 열쇠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딘가 있을 거라고. 요건가? 아, 이거 왜 안 가지지? 아니, 뭐야? 땅 밑에 뭐가 있는데? 한 방검을 써버렸다. 넌 못 지나간다. 계속 지키고 있어. 나 열쇠 찾을 거니까. 아, 열쇠가 어딘가 있을 텐데. 오, 찾았다. 유리부터 구함. 유리야, 어디야? 유리를 구하고 가야겠. 이쪽으로 도망가. 암흑이라고? 일단 유리를 감옥에서 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를 구할 생각을 하다니 우리 짱구 어른이네. 아, 야, 그냥 혼자 가야겠다. 짱구야. 짱구야, 아빠 말 들어야지. 짱구야? 짱구야, 아빠야, 아빠. 짱구야. 도망쳐! 가고 너만 도망가. 왜 막혀? 길이 막혀있어! 길이 왜 막혀있음? 짱구야. 어딨어? 아, 유리야, 미안하다. 나 혼자 탈출할게. 오이 우리 탈출하자. 오, 뭐야? 헐, 뭐지? 어, 엄마, 아빠. 짱구야, 어디 갔다 오니? 짱구야, 무슨 일이야? 헐, 그냥 꿈이었나? 여기는 우리 집인데? 나 우리 집에 돌아온 거야? 짱구야! 유리야, 너도 무사히 돌아왔구나! 너무 탈출했어! 나 진짜 무서웠잖아. 아, 나도. 도대체 뭐였을까? 꿈이었을까? 어, 이상하네? 분명 거대한 우리 집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니까! 그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리얼 소꿉놀이 하러 가볼까?
뭔 소리야. 아까 하던 건 마저 해야지. 아니 죽을 뻔했는데 무슨 리얼 소꿉놀이야. 그런 거 몰라. 헐. 자 어쨌든 이렇게 숨바꼭질 가짜 짱구를 짱구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